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충적 규칙입니다.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보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부칙이 있죠. 부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수적인 규칙이니까. 총칙은 총체적 규칙이죠. 그래서 총칙이 좀 보통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게 많기 때문에. 보칙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보충적 규칙. 예, 보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 못했던 걸 보충한 거죠. 자, 100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이 있는데 업무 위탁, 첫 번째 업무 위탁은 교육입니다. 교육 업무, 교육. 첫 번째 교육 위탁이 있습니다.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게 있죠. 교육위탁인데 교육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가 있습니다. 시험.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죠. 근데 시험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업무를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우리 요약집은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그리고 협회 만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을 할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강사 요건을 보면 101페이지 맨 위에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그 다음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교육 과목 관련 분야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7급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경우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이 강의실 면접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자, 행정수수료인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뒤에 52번에 있습니다. 행정수수료가 되겠는데 첫 번째 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수수료. 이건 시도조례죠. 시도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 지금 6번까지 했고요. 101페이지 맨 밑에 업무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우리 요약집 102페이지 승인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 수수료, 또 뭐, 다른 걸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처음 받을 때에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낸다는 걸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작년에 32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뭐가 있느냐 하면 무부양 광시공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7가지가 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우리 지금 103페이지에 나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7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같이 비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을 허가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허가받아 놓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소 제기 기소 유예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요 네 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필기를 안 해도 우리 그 뒤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죠. 우리 지금 요약집 146페이지 146, 147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여기에 칠판에 적고 있습니다. 요약집 146페이지 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돼서. 자, 그러면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얼마냐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요. 이 50만 원을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요것만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죠. 그래서 요것만 한도액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 임대차 신고 거주소를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니까 20% 하면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도액 1000만 원까지 가지를 않죠. 이거 거짓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000만 원을 20% 하면 600만 원이죠. 그래서 한도액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두 개는 50만 원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자, 우리 그 요약집 1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47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온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인중개사법에는 2인 이상 공동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 접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건 이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을 받습니다. 2인 이상 각각하고 2건 이상 접수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 보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를 봤고요.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교육제도는 10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제도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제도 다섯 개가 있다. 자, 다섯 개 교육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 개,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연수교육하고 맨 뒤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106페이지 표 꼭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교육 실시권자인데 연수교육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고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 다섯 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 뭐가 있나요? 예,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건 오직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하나 있네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6페이지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임원만 연수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모든 임원이 아니라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될 자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그리고 소속공개사 될 자, 법인 임원 사원 책임자 될 자가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는 대표자만 할 수 있고요. 임원, 사원, 소속공개사 책임자, 매수신청대리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오직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이 교육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맨 밑에 기타를 보면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1년 안에 재등록하면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라는 말은 예,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제도 5개 중에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그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돈 내야 됩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105페이지 4번에 보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교육 지침은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다돈 내야 됩니다. 그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고 했죠? 출결, 그 B업에 보면 교육 평가도 있습니다.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증을 줍니다. 지금 제가 현직 실무교육, 연수교육, 지금 이 5개 교육 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공짜로 하는 것은 그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